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보다 자신감에 넘쳐 살아가던 베드로. 그러나 부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아시아 북부 지방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은혜를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찬송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나요?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나요? 5절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나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 참으로 크고 또한 크십니다. 그 목적을 살펴볼 때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그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도 놀랍다고 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태양 참으로 크죠. 그런데 크지 않아요. 작은 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거꾸로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본다 하십시다. 별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가끔씩 우리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어떻죠? 그냥 점들이 여기저기 막 널려 있어요. 훅 하고 불면 저만큼 밀려나버릴 것 같은 그런 구름 모양으로 은하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지요. 거꾸로 그곳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요? 그냥 부채질만 한번 하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이 지구예요. 근데 그 지구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너무너무 작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시며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보살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요. 그 목적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한이 없이 크다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려움 중에도 기쁨이 생기던가요? 어려움 중에도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던가요?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 생명을 달리해야만 하는 그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가 더욱더 크고 크다라는 사실을 느껴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마음을 이 성경 말씀 속에 담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 감격 또 감격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베드로가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지 방향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14절, 15절, 16절 짧은데도 여기 하나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의 설교예요. 보실까요? 14절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뭐 해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되라 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문은 간단합니다. 저도 설교를 그렇게 진행해 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권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먼저 나누고 싶고 이어서 왜 그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죠?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을 본받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본받지 말아야 될 것과 본받아야 할 것을 구분해 줍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말고 이런 사람은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본받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본받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되나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 개인적 욕망을 본받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욕이에요. 개인적 욕망이에요. 개인적 욕구입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반대로 이젠 뭘 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뭐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거든요.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표현해 줘요. 거룩하다. 본래 이 형용사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분.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기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이 거룩하다라는 형용사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형용사는 또 다른 이에게도 해당이 돼요. 누굴까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도 알아봐요. 누구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귀신도 예수님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할 때 원어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기온 푸뉴마토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거룩한 영이라는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성령님이라고 번역을 해요. 거룩하신 영, 그분은 누구? 성령님. 자, 이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는 용어가 뭐라고요? 형용사 거룩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수식할 때 뭐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형용사의 뜻은 뭘까요? 도덕적으로나 사회 정의, 곧 죄와 무관하며 죄와 같은 흠결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 그걸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죄와 전혀 무관한, 죄와는 어떤 연결고리도 가지지 않은 상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형용사, 거룩하다라는 형용사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성경 속에 드러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해요?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그 성도라고 할 때 그 성자가 거룩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거룩한 무리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때 그 거룩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붙여졌으니 같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우리가 얻은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요? 주신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영생을 주셨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 거룩함을 이해하면서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 결과 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맨날 욕만 먹어요. 왜 거룩한데 욕을 먹어야 되죠? 왜 거룩한데 욕을 먹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잘못 사용했고,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룩을 말하는 우리에게 니나 거룩해라 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진정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거룩함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함은 자신의 개인적 순결이나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제한되지 않아요. 만약 그것에만 제한된다면 그것은 그림 속에 갇혀져 있는 거룩함. 책, 글 속에 갇혀져 있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순결하거나 의로운 생활. 이것이라면 죽은 거룩함이라는 거죠. 개인의 순결이나 의로운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뭐를 만들 때? 평화를 만들 때. 비로소 그 거룩함은 진정한 의미의 거룩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을 했다면 거룩한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조성이 돼요? 평화가 조성이 돼요. 이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거룩함의 기준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15절 앞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거룩함의 기준이 나나 또는 내가 가진 어떤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예,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같이 거룩해진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을 잘 압니다. 두 여성을 잘 알아요. 이두 여성은 어땠나요?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었어요. 룻은 물론 아들이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었고 두 며느리가 있었죠. 그런데 룻은요,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은 죽고 말았습니다. 둘다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어디에 가서? 이웃나라, 남의 나라에 가서 과부가 됐어요. 남의 나라에서 과부가 됐으니 살아갈 길이 막막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도 고향에 가면 친척들이 있으니까 친척들이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뭘 해야 먹고 살아요?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야 먹고 살아요.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야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밭을 팔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그 밭을 사줘야 되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줘야 돼요. 사촌이 있었으면 사촌, 더 가까운 형제, 형제가 있었으면 형제가 사줘야 돼요. 그걸 기업 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줘야지만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50년간 그 밭을 경작해주면서 그 집에 자녀가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넘겨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조금 먼 친척인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너 기업 무른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렴 이라고 말을 해요. 나오미가 돌아왔으니까 이 나오미에게 기업 무를자 역할을 해주렴. 그래? 나오미가 늙은 할머니라는 걸 알거든요. 애기도 못 낳는 할머니라는 걸 아니까, 그래, 내가 기업 물러주지. 내 돈을 주고 나오미의 밭을 사면 나오미는 조금 있다가 죽을 거니까 그 밭은 영원히 누구께 돼요? 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얼른 밭을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업 무른 자가 되어줄게. 그때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친구야, 나오미에게는 젊고 젊은 과부된 며느리가 있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며느리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고 그 며느리의 이름, 그 며느리가 속한 가문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상속을 시켜줘야 돼. 누구게 돼요? 내 것이 아니라 룻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그 순간 그 가까운 친척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 못해, 포기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 일은 할 수가 없어라고 포기를 해요. 자, 거룩한 사람인가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가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생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정말 안 할 거야? 그래, 사람들 앞에서 확인받고 본인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자기 돈으로 나오미의 밭을 사서 그 며느리가 되는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고 자기 돈을 주고 사준 나오미의 밭을 룻의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자기 재산을 온전히 넘겨주게 되었죠. 이 보아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처럼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았던 예가 되겠죠. 그러면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 가까운 친척의 모습과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까요? 또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죠.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 율법 다 지켰어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래요.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십일조도 드리고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요. 우상 만들지 않았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살인하지 않았고요. 다 안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뭐라고 말씀한지 들어보세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와, 교인 한 사람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는 선교 여행을 하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한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이건 뭐예요? 교인 한 사람 찾으려고 그렇게 애써서 다녀놓고서는 정작 찾으면 그 사람을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찾은 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천국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자식을 천국 백성 되려고 만들었는데 자기는 물론 자기 자식까지도, 오히려 자기 자식은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면 그 부모가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한이 없죠. 똑같이 하나님을 입에 거론하는데 입에다가 담는데 결과는 어때요? 지옥 백성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만 율법을 지켜도 우리 사회는 깨끗하고 맑아요. 부정한 일은 없을 거예요. 도둑질은 안 할 거예요, 적어도. 그런데 그들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보다 좀 못한 사람들 보면 맨날 죽이려 그래요. 이 나쁜 놈들, 이 버르지만도 못한 놈들.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항상 욕해요, 보면. 내가 거룩하면 나와 그 나의 거룩함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생긴다고요? 평화가 생겨야 한다고요. 근데 뭐가 생겨요? 맨날 저주하는 거예요.
맨날 저주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비판을 통해서 그를 바로 세워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비판하여서 맨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요.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거룩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것이 많으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렴. 가난한 이웃이 내 옆에 있는데 팔아서 조금 나누어 주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들아,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도둑질하여 부자가 된 자들아,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년에 열심히 더 장사해서 돌아와야 내가 가난한 자,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네가 1년 동안 다녀올 동안에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오늘 너에게 평화를 주는 그것을 가리켜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죽게 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고요. 마찬가지로 나의 희생적인 거룩함 때문에 누가 평화를 얻어야 돼요? 네가 평화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거룩함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결과를 볼 때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룩함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가요? 냉철하게 살펴보십시다. 가깝게는 남편인 나 때문에 아내가 평화를 얻게 되고 있나요? 아니면 남편인 나 때문에, 나의 거룩함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나요? 거꾸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나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하고 있나요? 남편이 평화로워지고 있나요? 그 나무의 참됨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사과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 때문에, 나의 행실 때문에, 나의 거룩한 행실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얻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거룩함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거룩함을 도모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안식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항상 안식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그렇게 거룩함을 도모하다 보면, 그래서 희생하다 보면 당장은 힘들지만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너에게 평화를 주다 보니까 내게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 이해가 되나요? 전에는 자신이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오니까, 하나님 아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안 그런 것처럼 숨 뚝 따고 나 저 사람들하고 식사 안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어때요? 유대인들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거룩한 삶을 도모하는,
그래서 너에게 평화를 심어주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나요? 16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거룩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함을 가끔씩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식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우리 이제 명절이 가까워 오니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기침 소리도 내면 안 돼요. 그죠? 기침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의관을 정제해야 돼요. 복장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침 소리도 내면 안 돼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죠? 의식 진행되는 동안 그 모양. 그런데 뭐합니까? 제사 지내고 나서 사촌 간에 싸우고 욕하고 술 한잔 하고서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면 그 제사 드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거룩함은 의식에만 관련되지 않습니다. 행실을 포함하는 전 인격과 관련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뭐라고? 너희는 거룩하라고. 왜 거룩하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 놓고서는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라 해놓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너희 각 사람은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행실로 거룩을 도모해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당신께 속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산 소망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해주셨습니다. 썩지 아니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을 도모하되 내 마음에 만족하는 거룩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만족되는 그런 거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